올 한해 이제 저희가 전망해 보는 게 저희가 작년부터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정당도 만들었고 작년에 정치 문제에 많이 저희가 발언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공부예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되 양심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양심적인 정치의 어떤 희망을 보여줄 수 있나. 그게 안 되면 저희 실험이 하나 또 실패하는 겁니다. 아, 양심으로 안 되는구나.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해봐야 하는 거죠. 해봐야 하는 거는 부딪혀 봐야만 알수 있으니까 작년에 그런 실험을 해본 겁니다. 대선까지 해봤잖아요. 짧게 할수 있는 거다 해봤어요. 창당, 대선, 그리고 정치적인 발언들, 그리고 실제로 뭐 지금 제일 그 여론을 또 장악하고 있는 그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문파라는 식으로서 비판을 해가지고 엄청난 또 악플이 싫어요가 저 유튜브에 달리기도 하고 역대 최다 싫어요가 달렸을걸요. 제 유튜브 중에. 종교 건드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다 종교예요. 종교 집단입니다. 이번에 보셨죠? 이윤택 뭐다 종교죠. 사이비 종교도 뭐 그런 사이비 종교 없게 다 종교들입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인간은요, 정치니 경제니 뭐니 다 종교예요. 회장님이 종교가 되기도 하고 다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종교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얼마나 양심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건전한 조직이 되기도 하고 그게 아주 무서운 조직이 돼. 그 리더들이 어떤 마음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요. 근데 어떤 종교성을 피하기는 힘듭니다. 인간이 그런 걸 추구하죠, 사실은. 그런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아주 안 좋은 방식으로 이제 발현이 되죠. 그런 사회 전반에서 저희가 비판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 최근에 미투 운동에서도 드러나잖아요. 역시 양심 아니면 진짜 믿을 건 하나도 없다.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 그럴싸한 어떤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배후에 정말 추악한 것들이 들어있다. 그거 막을 힘은요, 그 양심이죠. 그분 내면에 있는 양심이고, 가해자의 내면에 있는 심지어 그 양심, 그리고 이 사회 이 전체의 양심. 이 양심이 계속 깨어 있어서 지켜봐 주지 않으면 금방 인간은 무서운, 짐승보다 무서운 도깨비가 될 수도 있다. 매일 우리가 목도 하고 최근에 더, 저희 페북에도 제가 공유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공유하기가 힘들어요. 계속 나오니까. 무슨 교수도 했대, 뭐도 했대. 말도 못하게 내리누르고 있었던 거죠. 다 터져야 됩니다. 다 터져서 양심이 답이라는 거, 우리가 사실은 모두가 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라가 아니라 기존에 일어났던 일들을 밝혀져야 된다 하는 거죠. 밝혀져서 자명해져야 된다. 밝혀져야 환부가 드러나야 자명해지죠. 그걸 덮어놓으면 계속 골물뿐이죠. 터트려서 자명하게 치료를 하자 이거죠. 그 치료법도 저희가 제시했던 양심. 서로 양심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자. 그러고 나면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저희 주장입니다. 그래서 정치건 종교건 가리지 않고 사회 전반에 양심을 외쳐야 할 상황이 더 이렇게 도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 더. 지금 미투 운동 그런 거 지지하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미투를 저는 나도 해서 나도 운동을 또 하면 좋지 않을까. 뭐냐면, 나도 이렇게 양심을 했다던가, 이런 양심, 보살을 봤다 하는 운동. 또, 짐승을 봤다만 지금 계속, 나도 짐승한테 당했다잖아요. 나도 보살이다, 아니면 나도 보살도의 혜택을 입었다, 보살을 만났다. 이런 운동도 전개되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생각해 봅니다. 나도 보살이다 하고 선언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도 육바라밀 작품 만들었다. 이런 마음 품고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학당에 그 육바라밀 릴레이 하잖아요, 거기에. 양심 분석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저는 짐승 한 마리가 나올 때 보살 한 명이 또 나와줘야 그래도 이게 사회가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짐승이라 하더라도 뭐그 사람 자체가 다 엉망이다 아니어도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악의 모습은 도려내야죠. 제가 악을 몰아냅시다 하니까 어떤 분이 페북에 바로 달더라고요. 그러면 다 악인들은 어디로 가란 말이냐는데,
악인을 몰아내자는 게 아니고요. 악을 몰아내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을 몰아내자는 거예요. 악은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디로 가겠어요? 발생이 안 하겠죠. 그러니까 악을 발생시키지 말자는 말이죠, 우리가. 저도 악을 하는 순간 악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악을 몰아내야죠. 악을 선택 안 해야죠. 그러면 이 선이 이루어질 거고, 기왕에 저지러진 악은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고 반성을 하고 예, 또 바로 잡아야죠. 그게 악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는 앞으로 또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회 전반에 지금 아파하는 분들, 저는 그 높은 데 계신 분들 고민은 잘 몰라요. 와닿지도 않고 제가 뭐 그런 사람들 고민까지 뭐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힘들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그분들 고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중치로 따져도. 왜? 있는 분들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수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의 입장은요. 우리가 그 나서지 않으면, 보살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대변해 주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더 우리는 예, 우선순위를 더 두고 움직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 흥여의 모임이요. 널 두루 흥하자, 널 이롭게 하자 이런 모임인 이상 예, 명상만 하러 모이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부터 치유해서 남까지 치유해 주자는 모임이니까 흥여의 취지상 우리는 항상 더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신경 쓰고 그분들이 웃을 날 오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 살 힘이 없다는 분들이 살만 나고 예, 웃고 산다 하는 말 나오게, 사는 보람 있다는 말 나오게 해야 되는 세상이 그 우리가 지향하는 세상이고, 그걸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고 보고요. 그걸 위해 오늘 하루 내가 마음을 바로잡고 명상을 하고 이 순간 내 양심에 최선을 다하려고 수행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흥여의 수행법은 간단합니다. 뭐 나누면 뭐 호흡 깨어있음 양심 성찰이겠지만 하나로 하면요, 매 순간 내가 내 양심에 충실할 것, 이게 답니다. 자기 양심에 충실할 것. 그러니까 양심에 찜찜한 거 없게 살아갈 것.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매 순간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매 순간. 본인이 쓸데없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늘을 안 믿는 겁니다. 양심을 안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명함만 따라가자는 거예요. 내 양심이 찜찜하지 않다고 그러면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명하다 하는 건 하고 찜찜하다 하는 건 하지 말아서 내 양심 덜 찜찜하게 만드는 삶. 이게 다른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뜻에 충실하게 따르는 삶. 매 순간이요. 왜 매 순간 그러냐면 지나간 거 신경 쓰지 말자고요. 미래 오지 않은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자고요. 미리. 지금 내 양심에 최선을 다하고 있나.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처한 상황 그 여건 속에서 내 역량이 허락하는 안에서 내가 양심에 당당한가. 이것만 확인하시면요. 이게 아무튼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수행을 줄여서 이게 저는 인류가 누구나 해야 될 최고의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행을 하시는 분은요. 우주 어디서 보더라도 어디 가시더라도 그분은 잘 살고 계신 겁니다. 당당하신 겁니다. 우주인으로 살고 계신 겁니다. 우주적으로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기면서 어떤 수행 하나, 특정한 수행 하나에만 너무 심취하시면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항상 그 근본은요, 저도 매일매일 돌아보는 건 지금 이 순간에 양심에 찜찜한 선택하고 있는 거 없나, 품고 있는 거 없나, 그거 돌아보고,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큰 찜찜한 거라도 자꾸 덜고 가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훌륭하신 거, 매 순간 우주가 여러분을 여기 지구에 보냈을 때는 거기 가서 처한 상황에서 양심하라고 보낸 거지, 다른 거는요, 다 사치입니다. 여러분의 영성의 어떤 뭐 레벨을 올리는 거, 이것도 사치입니다, 사실은. 그런 생각도 사치예요. 내가 1주이냐, 1지냐, 뭐, 9급이냐, 8급이냐, 이런 것도 사실 사치예요. 왜? 그런 거 신경 쓰실 새가 없죠? 그 양심에 당당하게만 살면 되는데. 지금 이 순간, 몰라. 하시고, 내려놓으시고, 내 안에 있는 양심과 하나가 돼서, 내가 부처라는 걸 자각하고, 매 순간 부처답게 자명한 일을 자꾸 하는 것, 육바람을 자꾸 하는 것, 이 이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걸 자각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실력이 늘게 돼 있는 거지. 실력 늘 거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공부가 덜 됩니다. 실력 늘리려고 이걸 한다 그러면 공부가 덜 늘어요. 양심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래야 공부가 늡니다. 천국 가려고 여러분 이걸 한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지적받습니다. 바리새파밖에 안 돼요. 왜? 목적이 벌써 사심들이잖아요. 인간이니까 사심은 없을 수 없습니다만 최대한 마음을 그걸 비워내는데 몰라를 쓰세요. 그런 욕심, 사심, 개인적 걱정을요 몰라로 내려놓으시고 자명한 마음, 당당한 마음, 하나님 마음, 부처님 마음 만드셔가지고 그 순간 내가 양심에 그래도 내가 깨어있는 사람인데 보살인데 사돈데 군자인데 양심에 걸리는 짓은 하지 말자. 요거 하나 품고 사시면 최고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이미 하셨다면 여러분은요 만족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늘이 나를 이곳에 보낸 목적에 최대한 부합하게 살았다라고 당당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공부가 낮아서 뭐가 못 돼서 레벨이 낮아서 이런 거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하늘의 뜻에 충실했는가, 그거 외에는 사실은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인간이니까 따져볼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게 아니란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세요. 잠깐 따져보시고 그냥 모른다 하세요. 5분 안에 모른다 하시고 돌아오셔야 돼요. 나는 지금 내 양심에 당당한가, 찔리는 거 없나, 이것만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우리의 양심을 잘 구현하기 힘드니까 늘 몰라 하면서 하늘한테, 우리 양심한테 모든 걸 맡기고 가면서 걸리는 것만 하나하나 치우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최고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내가 레벨이 낮아서 뭐 부처가 못 돼서 뭐가 못 돼서 일지보살이 못 돼서 이런 거는 다 사치예요. 이런 고민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우주는 내 기질 몰라요? 내 성격 몰라요? 내 역량 몰라요? 내 재능 몰라요? 우주가? 왜 큰 걸 기대하겠어요 나한테? 우주가 기대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양심을 왜 안 하느냐라고 질책하시겠죠.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 순간 그냥 여러분은 이미 부처고요. 이미 부처시고 이미 하느님이에요. 다만 이 모습으로 왔죠. 좀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죠. 못났을 수 있죠. 일부러 못난 모습을 하고 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모습을 가지고 보살도하라고 온 거예요. 그럼 이 모습에서 할 수 있는 양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난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라고요. 나도 전에 저런 역할을 했을 수 있잖아요. 이번 생의 역할이 뭔지에 집중하세요. 이게 연극으로 치고 이게 영화로 치면 여러분 맡은 배역에 충실하셔야지 다른 배역 탐내고 있다가 여러분 역할을 못합니다. 누구는 뭐 예수님같이 올 수도 있죠. 누구는 말을 못 알아듣는 어부로 올 수도 있죠. 죄 많은 세리로 올 수도 있죠. 하지만 상관없어요. 거기서 각자 역할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양심을 충실히 해주면 그분이 제일 잘 사신 거예요. 그 레벨에서 제일 잘 산 거죠. 그 역량에서 그 재능을 가지고 제일 양심 잘했으면 그분이 빛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그 따지고 계시면 안 돼요. 내가 이번 생에 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모자라고, 그것도 안 되고 그것도 모자란 보살로 오신 거예요. 일부러 차 떼고 포 떼고 오신 거예요. 이번에는 나 차 떼고 해볼래. 그렇게 오신 거예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모르잖아요. 전생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딱 이번 생 끝나고 딱 황금원 입고 아 갑시다 하면서 막 이렇게 긴 롤스로이스 타고 가실지 어떻게 알아요? 뭔 얘기냐면 과거도 모릅니다. 우리는 미래도 모릅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인간이니까 신경은 쓰이는데 왜 몰라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몰라하고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실 걸로 믿습니다. 맡겨버리고 하나님하고 딱 맡겨버리고 몰라 해버리고 지금 내가 처리해야 될 건 뭐지? 거기에만 집중하시면 여러분이 이 우주에서 제일 잘 사시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부수적입니다. 살다 보면 레벨도 따지고 공부의 성취도 따져보고 다 따져볼 수 있어요. 근데 잠깐 따져보시고 5분 이상 가지 마세요. 그거에 너무 집착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내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만 봐야지 다른 역할과의 비교 뭐 이렇게 내 역을 제일 세계적으로 잘하는 사람들과 나를 괜히 비교해서 뭐 나를 흠잡고 이런 짓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건이 다 달라요 지금. 여러분과 똑같은 여건이 없어요. 다 여건이 달라요.
남들하고 비슷해 보이죠? 다 달라요. 각자 뭔가 다 센 거 하나씩 갖고 있어요, 각자. 근데 바로 비교하실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정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뭐만 신경 쓰시면 되냐? 나는 지금 내 양심에 걸리는 거 없나? 그런데 에고의 눈으로 보면 이게 안 잡힐 수도 있으니까 몰라 괜찮아 하시면서 참나 상태, 하나님 마음으로 봐야 안 잡히던 게 또 잡혀요. 잡혔으면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안 잡히면 어쩔 수 없지만 찜찜하다는 신호가 오면 빨리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신호가 왔는데 안 잡으면 그건 이제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건 확실히 여러분 탓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신다, 수행을 잘한다, 흥여의 일원으로서 내가 당당하게 양심 지킴이로서 도를 닦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다른 거 어떤 거보다 늘 몰라 하시고 그 마음으로 양심에 찜찜한 거 없나를 돌아보시는 삶, 그 찜찜한 게 발견되면 빨리 즉시 뭔가 조치를 취하는 삶, 이렇게만 우리가 좀 올 한 해 새로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크게 보면요, 다른 건 다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우주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레벨 이런 거 다 부질없습니다. 양심에 충실했는가 말고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도 다 하나의 역할이에요. 진짜로요, 진짜로 위대한 불보살이요, 낮은 곳에 임합니다. 자기 능력 다 놓고 와서 힘들게 악정구투하는 수도 있어요. 양심을 자기, 왜냐? 그런 식으로 양심을 구현해서 중생들한테 도움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매 순간, 자, 목표가 이거예요. 나는 매 순간 아주 성인이 돼가야지. 이런 거보다요. 매 순간, 그것도 나쁜 말은 아닌데, 더 진실한 말은요. 매 순간, 나한테 주어진 재료로 최선을 다해 요리하는 것일 뿐이에요. 매 순간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양심을 구현하면 그뿐이지 그 이상을 여러분이 바라시는 건 다 욕심이고 어차피 여러분이 통제할 수도 없는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이 망상을 품으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망상도 품고 기대도 하고 또 그걸로 힘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긴 하시되 5분 안에 정리하고 내려놓으시라. 즐기시되 털고 나오실 줄 알아야 되고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는 여러분이 마음을 다시 돌려야 되는 거는 몰라 하고 그런 집착까지 다 몰라 해버리고 어디로 돌아오셔야 되느냐? 나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양심을 잘 구현하고 있는가? 이걸로 돌아오셔. 이게 이제 여러분 본 역할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영화의 배우인데 다른 배역, 다른 뭐 연기자들의 그 연기 다 구경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전에 임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만 보여줘야 돼요. 다른 사람 흉내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과 그 처한 상황, 그 재료들을 최대한 살려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가장 솔직한 양심의 표현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순간이 다 아름다울 수 있고 순간순간이 다 최선이고 순간순간 부처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부처로 살자는 겁니다. 부처가 되자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처가 돼요? 좀 못난 부처죠. 뭐 어때요? 성질 더러운 부처. 성질 겁나 더러운데 몰라 하고 양심을 선택하는 순간은 그 성질머리를 이용해서 부처 보살도가 펼쳐지고 또 부처로 살아가는 거예요. 재밌죠? 그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레벨 올라가고 하는 건요. 그건 알아서 되는 거예요. 인과 따라. 지금 밥을 많이 드시고 계시면 뭐 알아서 한 시간 뒤에는 배가 부르겠죠. 배부르려고 먹지 마시라고요. 그냥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만 하는 겁니다. 결과는 알아서 오니까 결과까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양심에 최선을 다하자. 그냥 다른 거 신경 쓰지 말자. 난 이미 부처다라고 생각하자. 난 이미 부처다. 그냥 보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왔다. 이런 보살, 저런 보살, 다양한 보살이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예전에 마조스님인가요? 아프시니까, 아파서 끙끙 앓고 있으니까 무슨 부처가 아프냐라고 누가 와서 하니까 일면불, 월면불 그랬죠. 해부처, 달부처. 해도 부처고 달도 부처다. 해처럼 긴, 수명이 긴 부처도 있고 달처럼 매일 변하죠. 한 달마다 수명이 한 번씩 이렇게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부처도 있다. 뭔 얘기냐?
참나는 다 부처다. 현상계에서는 다양할 수 있다. 아픈 부처도 있다. 아파도 부처고 몸에 장애가 있어도 부처고 성질이 더러워도 부처고 성질이 착해도 부처고 다 부처인 거예요. 그 부처라고 자각하시고 양심만 실천하시면 돼요. 딱 태어나봤더니 내 성질이 안 좋아요. 이번 생은 미션이 성질 더러운 걸 가지고 양심을 구현해보라는 거군. 이렇게 그냥 게임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에 뭐 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남의 거 부러워하실 필요도 없어요. 폐가 그 딱 나한테 주어진 폐 있죠? 고스톱 하면 딱 폐 들어보면 알잖아요. 나가리 하지 마시고. 야, 이번 판은 나가리군. 나가리를 가지고 멋진 보살도를 한번 보여주자. 얼마나 멋진 이 보살도. 양심 따라가면 답이 있어요. 에고로는 답이 없어요. 에고로는요, 이번 판 끝났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건 에고 생각이에요. 양심은요, 나 죽으라고 여기 보냈을 리가 없다. 여기서 양심만 구현해보자 하고 가시면 또 길이 열립니다. 다른 차원의 삶이 펼쳐져요. 이 비법을 인류가 아는 날 인류가 진화해요. 51% 이상이 꼭 이 소식을 알기를 바랍니다. 성인들이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비방입니다, 이게. 이러면 인류 산다. 근데 성인들 다녀가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 지금 이런 법을 쓰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성직자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 이 법을 알고 살아가는 몇이나 될까요? 이걸 알고 살아가면 자유로워요. 교회 키우는 거, 뭐 절 키우는 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거예요. 또 교회 가면요, 막 재산 다 내놓으라고. 너의 믿음을 보여주라고 막 강요합니다. 다 미친 짓이죠. 그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살도는요, 여러분이 생으로 고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 하는 걸 여러분이 거두는 거지. 다 엉터리 종교단체들이에요. 다 사입입니다. 자꾸 인간적인 뭔가를 요구해요. 여러분이 하기 힘든 걸 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안 하면 믿음이 부족하고 뭐가 아니라고 하죠. 다 가짜예요. 왜? 에고가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이 하는 거예요. 에고는 거들 뿐이에요. 에고가 오히려 힘을 빼야 돼요. 에고는 힘을 빼고 양심에 맞춰주면 끝인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걸 요구합니다. 내놔라. 포기해라. 도를 닦으려면 재산을 포기해라. 그러든지 말든지 그건 아무 도랑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욕망을 죽여라. 여러분이 욕망을 죽이고 있는 짓은 그건 역천입니다. 역천. 하늘이 준 욕망을 여러분이 죽이겠다고요? 죽일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게 남는 것도 없어요. 욕망하고 왜 싸우고 있어요? 하늘의 뜻을 따르면 되는데 하늘의 뜻을 그냥 따르세요. 매 순간. 다 쓸데없는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돌을 닦는다 그러면 인간들의 고정관념이 엄청나요. 돌 닦는 게 뭐라는 거. 다 부질없는 소리. 힘 빼시고 양심에 찔리지 않게만 사세요. 매 순간. 일반인들도 다 알아요. 양심에 찔리면 안 된다는. 그런데 찜찜한데도 살고 있어요, 그렇게. 이번에 그 찜찜하다 못 견딘 분들이 미투 운동해서 들고 나온 거잖아요. 도저히 못 견디겠다. 언젠가 터져 나옵니다. 자명해야 속이 시원하니까. 나한테 어떤 피해가 오더라도 나 밝혀야 나 살겠다. 그런 마음이 그 인간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걸 스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바로 구현하면서 살아가자고 하는 거고 개인이 사회가 그럴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답이 다 나오죠. 우리가 정치나 종교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 뭐냐? 흥행이가 추구하는 거 뭐냐? 누구나 양심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거든. 그런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거다. 그 안에 사는 개인도 자기 양심에 최선을 다하자는 거다. 그게 민주시민이고 민주국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도 발언을 했던 겁니다. 흥행에는 할 수 있죠. 그게 우리 흥행의 모토니까. 내 양심 밝혀서 이 사회가 스스로 양심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자 하는 이게 답니다.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요. 내 양심을 표현했을 때 사회가 탄압해버린다면 그 양심은 쪼그라들 거 아닙니까? 그거 잘못된 거죠. 너무 지당한 이거 하나 구현하는 게 평생에 우리는 수행으로 알아야 되고 우리의 과업으로 알아야 되고 우리 사명으로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하시다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도고 군자고 보살입니다. 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레벨요? 여러분이 본래 레벨이 얼마인지 아시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본래 전생에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전생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뭐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태어났더니 이 조건이죠. 그럼 여기서 양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와의 경쟁입니다. 내가 이걸 양심으로 잘 승화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그것만 연구하셔야 돼요.
올 한 해 꼭 제가 본질을 좀 짚어드리고 싶어서요. 껍데기에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제가 이런 주제로 지난 7년간 견성 콘서트로 시작해서 7년간 종교 강의를 해왔습니다. 흥해회에서 지속적으로 흥해회 차원에서 종교 강의를 7년간 해온 거예요. 뭘 외치면서요. 종교의 본질은 양심이니까 양심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해보면 항상 7년 정도 하면 뭔가 성과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 기대를 하시고 저도 기대가 돼요. 그 종교계가 어떻게 저희는 이거예요. 뿌렸으니까 어떤 과보가 올지 잘 모릅니다. 모릅니다만은 그냥 뿌렸어요. 뿌렸는데 한 7년 뿌리면 항상 어떤 과보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과보가 올라올 때가 지금 다가왔다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뭐 이것도 집착할 건 아닙니다만은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뿌렸으니까 7년간 뿌렸으니까 당연히 올라올 그 과보의 모습 예, 또 예, 그게 우리가 특히 종교계에 7년을 뿌렸으니까 이 나라에 종교계에 좋은 결과물이 났으면 그게 우리가 누리자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한테 이로운 결과물이 종교계에서 거둬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치는요 작년부터 뿌렸죠. 1년 지금 1년 뿌렸습니다. 앞으로 6년 더 뿌리고 얘기하자고요. 정치는 계속 뿌리자고요. 그냥 근데 종교는 어느덧 벌써 뿌린 지가 한 7년이 된 거예요. 분명히 올해 내년 7년 8년째는 그래도 뭔가 결과물이 항상 나오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나름의 공식이 있어서 올해 내년에는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하지만 그런 거는 부수적인 거고 본질은 지금 우리가 내 양심에 당당하게 살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확인하는 거라고 봅니다. 다른데 신경 쓰이는 거, 집착하는 거 몰라 하시라고 제가 계속 몰라 가르쳐드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 해버리세요. 몰라 해버리는 분이 도인이에요. 쓸데없는 거. 본질만 붙잡고 가는 분이 도인입니다. 껍데기는 몰라 해버리고 본질은 절대 안 잊어버리는 분이 예, 진짜 도인이고 예, 진짜 양심 지킴이고 우린 양심 하나 붙잡고 가는 거다. 요거 잘 생각해 보시면 뭐 너무 지당할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